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캉이의 1일 더빙을 맡게 된 문캉의 형부입니다. 어쩌다 이게 사랑스러운 처제의 귀여운 폭력에 못 이겨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혀가 좀 선천적으로 짧아서 조금 그 발음이 뭉개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베네피터 뽀레. 뽀레 바로. 네. 그 아래 위 순간. 바울 목에도. 상당히 그 다양. 뭐? 네. 코도 코 안에도 신경 쓰는 문캉 멋있습니다. 항상 청결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콧등, 볼,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주는 스킬. 아 이거 좀 먹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볼에도 잘 먹고 있는 화장품. 저도 먹고 있고 이거는 선크림. 네. 그리고 설화수. 네, 손등에 발라서 스펀지로 잡. 근데 왜 손가락으로 하지? 와, 스펀지로 2차로 메꿔줘야죠. 어휴! 자, 콧구멍에 또 한번 발라주는 센스. 자,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입은 왜 삐죽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해본 적은 없어서 그 이쪽 전문가인 문캉님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자, 아이고, 웃자. 네, 굿이에요. 자, 클리오 킬 커버 에어리. 자, 그 커버를 죽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간 스펀지. 언제나 스펀지를 활용하는 문캉 씨의. 어느새 반쯤 저희 처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큰 붓을 이용해서 슈에무라 피카소가 되고 싶은 문캉의 그런 바램을 담은 힘찬 붓질입니다. 자, 그렇죠.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이게 화장이 효과가 있네요. 근데 자꾸 코 쪽에만 너무 바르는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발라주길 바랍니다. 모공이 커버된 것 같아요. 토니 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붓을 같은 붓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장품끼리 섞이는 게 좀 우려되지 않은가 하는 비전문가적인 발언입니다. 네. 구렛나루 정리까지 같이 붓으로. 일일 붓! 그 쌍피. 네, 좋습니다. 그렇죠. 턱선. 그렇죠. 내려가고. 그렇죠. 이거 머리가. 헤어는 안 하신 거죠? 갑자기 좀 더 꼬불꼬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뭐지 이건? 뭐지? 그 코 관리는 끊임없이 해주시는 문캉님 멋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 저는 솔직히 100일밖에 안 된 새내기 형부지만 자꾸 코를 너무 파는데 손에 굳은 살이 좀 박혀있네요. 문캉씨 인중 끝. 인중 올리고 내리고 털고. 그렇지. 좋습니다. 이건 뭔? 그렇죠. 애교살 터치. 터치. 코. 눈썹. 뭐지? 오! 상당히 강인한 그런 인내력. 오! 네, 그런 여성의 그런 아름다워지고. 프로파일 청담. 정답. 고급스러워. 지금 이걸 바람으로써 뭔가 브라운 계열이 검은 눈썹 안으로 섞여 들어가서 그 오묘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삐리빠라 뽕. 자, 스피디 브라운. 자, 점점 그 다양한 톤으로 어우러지는 눈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작 과정 지금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순조롭습니다. 아리따움의 모노 아이스 넘버 82 에브리데이. 자, 오케이. 이번에는 눈 위쪽을 좀 그 눈두덩이를 덮어주고 있어요. 약간 핑크. 그럼 황사 색깔인데? 또 VDL의 뭐 스몰 뭐 시기. 자,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층을 이루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코가 좀 먹네요. 한 번 더! 라고 읽었습니다. 네, 돌리윙크. 자, 눈두덩이. 아, 이게 위에, 눈 위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완성된 처제만 봤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미완성이거나. 앞으로도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머펫 넘버 55. 에브리데이. 이거 아까 에브리데이 하지 않았나? 두 번 다릅니다. 에브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타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바. 쉐이드 앤 섀도우. 시나몬. 시나몬 색깔 들어갑니다. 자, 눈썹이. 속눈썹이 좀 듬성듬성한데? 자, 조심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탈모는 어디라도 올 수 있으니까. 자, 아냐 투 더 사이드 눈깔. 프로파일 청담 다시 나왔어요. 윗눈썹 안쪽. 그렇죠. 깊게 깊은 눈망울을 위해. 그렇죠, 그렇지. 실핏줄이 깨끗하네요. 이 정도면 아직. 네, 이제 약속 나가기 전에 메이크업이라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네핏 하이 브로글로우를 약간 빛이 나는 입체를 코에 바르고 코선에 바르고 아마 그 코의 입체감을 불어넣어주는 상품인 것 같아요. 시세이도 뭐 있어요. 못 읽겠네요.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는 좀 했는데 좀 모르겠다. 투 페이스드 이것도 이제 눈썹의 덧칠을. 솔직히 남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까지 여러 번을 칠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긴 하지만 또 드네요. 왜 하는 거지? 네,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거. 네, 피카소 또 나왔습니다. 아마 넘버는 다른 제품인 것 같아요. 다시 중간 사이즈 붓을 들고 왔습니다. 이미 지금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얼굴이 안정돼 있고 그거에 반해서 지금 머리는 좀 떡졌어요. 나가기 전에 머리 다시 한번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낙가. 힙스터리. 지니 넘버 5. 입술 터치. 터치. 예이. 왜. 네. 이렇게 처제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것도 처음 같네요.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자, 콧등에 마지막으로 털어주고. 이게 뭔가 끝났네요. 갑자기 끝났네요. 자, 완벽합니다. 이제 나가서 술 드세요. 문캉 화이팅. 언제나. 그건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아니야, 나가, 얼른 나가. 화이팅. 힘내요, 우리 처제. 화이팅. 아니야, 나가.